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뭐 다른 영상이 아니고요. 앞에 보이는 제 설봉이, 지금 현재 저의 밥벌이를 해주는 이 설봉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아, 제가 고민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싶어서, 제가 지금 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저의 좀 솔직한 고민을 좀 털어놓고자 합니다.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누수일을 많이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수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모든 게 제 일의 패턴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 완전히 이제 예전하고 일하던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좀 이제 하수 쪽으로 오면서 적응하는 것도 좀 이렇게 시간이 있었지만 어쨌든 누수를 할 때와 하수구를 할 때, 이, 제가 이런, 지금 뭐 생활이라든가 이런 패턴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뭐, 그 중에 영향이 있긴 한데, 보시다시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13마력의 고압 세척기를 세팅해서 지금 다니고 있으며, 누수는 지금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누수만 전문을 했기 때문에 누수에 관련된 자재라든가 장비 위주로 싣고 다녔다면 지금은 많이 내려놓고 뭐 간단하게 누수 해결할 정도만 이제 하고 탐지 보수 아닌 탐지만 가능 누수 탐지만 가능한 정도의 장비만 싣고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수구 장비를 다 싣고 다니고 있어요. 이 차에 제 차는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쓰고 있습니다. 설봉이 설봉이. 아마 설비의 설자와 이게 봉고거든요. 예. 이 차 이름이 기아의 봉고인데 봉고 3인데 더블 캡이에요. 그리고 초장축이고 깁니다. 차 전체적으로 다 길어요. 주차할 때도 다른 1톤 차와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주차하면 항상 앞에가 나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 차를 작년 7월에 신차를 구입을 했어요. 지금 1년이 넘었고 키로수는 3만이 넘게 탔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4만 다 돼갑니다. 1년 좀 지나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4만 거의 다 돼가, 4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하수일을 하면서 하수일에 이제 전념하게 되면서 이제 하수에 꽃을 한번 피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제 하수일에 좀 전념해서 하고 싶고 누수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이제 누수에 다니는 아파선 사장님께 지금 대형 상수도 누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대형 상수도 누수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꼈고 멀게 느꼈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을 따라다녀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거와 해서 뭐 덩어리만 커졌지 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아무튼 뭐 이런 노하우라든가 이제 현장에 있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 배우려고 따라다니고 있고 그래서 하수구를 이제 메인으로 가되 이제 대형 상수도 소방 누수 마을 상수도 이제 대형 이제 상수도 누수 위주로 이제 누수는 그쪽으로 전향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그래서 아빠는 사장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하지만 이제 대형 상수도 누수를 하기 위해서는 누수 전문 차가 있어야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예. 복합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도 하수구 차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하수구에는 단순 누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장비는 싣고 다닐 수 있는데 대형 상수도 누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누수 전문 차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게 대형 상수도 누수를 이제 하려면 전문 탑차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구입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지금 여건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형 상수도를 이제 겸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이런 기간을 따져보면 뭐 빠르면 2년 늦으면 5년 2년에서 5년 사이에 대형 상수도 누수차까지 세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수 차량인데 하수구 차량인데
이상하게 제가 이 차를 사고 나서부터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전에 차들은 다 일이 꼬였습니다. 일이 잘 꼬이지도 않고, 하여튼,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사실. 전에 장비 차들이. 지금 유튜브에는 없지만, 예전에 제 초창기 차량은 더 멋있었어요. 오히려 초창기 차는 더 멋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나서도 일이 되는 일이 없었어요. 일이 자꾸 하는 현장마다 갈 때마다 일이 꼬이고 망치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차를 몇번 바꿨습니다만 이 차를 유로 이 차를 구입하고 나서는 일이 잘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수구 차를 하려면 요즘에 대세가 여러분도 제가 이제 하수구를 하게 되면서 외국 사이트 그러니까 외국 유튜버 채널 드레인을 하는 그 유튜버 채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보게 돼요. 찾아서 일부러 찾아서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 가지 외국 유튜버들 드레인하는 그 유튜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탑차가 아니라 이제 겉쪽에는 주로 이제 밴을 사용한다는 거죠. 광고 효과도 좋고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행에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근데 저도 물론 하수구 전문 차량을 만들려면 밴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저는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뭐 처음에 노출하고 싶어서 노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노출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광고 효과도 틀리고, 어디 현장을 가서도 바라보는 시선들이 틀립니다. 네. 저는 그걸 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 그러니까 다른 뭐 이런 비 맞으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공구하면 이런 데 싣고 다녀야 되겠지만, 저는 고압 세척기 장비만큼은 노출하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밴에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차에 대한 애착도 생기게 되고, 일이 잘 풀리니까. 그래서 이 차를 하수구 전문 차로 그냥 아예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이 차에다가 그냥 하수구 전문 차량으로 아예 그냥 세팅을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누수는 이제 가볍게 이제 실내 누수 정도 뭐 간단하게 누수 탐지 정도 할 정도만 이제 싣고 다니고 전문 누수는 대형 상수도 가기 전까지는 안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대형 상수도 이제나 소방 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손 사장님 곁에서 도와드리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 혼자 독립이 가능하겠다 싶었을 때 탑차를 세팅해가지고 그때 대형 상수도 누수를 겸해서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수구는 메인으로 무조건 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이게 하수구 전향 쪽으로 좀 가게 되면 차가 좀더 가벼워질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아시다시피 뒷자리도 막다꽉 찼습니다. 꽉 찼고 뭐 여기는 말도 못해요. 다 찼어요. 지금 다 찼어요. 이것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누수에 관련된 뭐 이런 자재들도 일부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뭐 앞자리도 저는 사람도 못 태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뭘 느끼세요, 여러분들? 꽉 찼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유일하게 이 차가 한 대입니다. 자가용 겸 작업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안한 게 이번에도 이제 명절 때 느끼게 됐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를 못 갔습니다. 이차 때문에 짐을 내리고 가면 좋겠지만 심지어 가까운 마트조차도 애들 태우고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아빠로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화도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당장 경차, 자가용 경차를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차 매입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구 장비 쪽으로 추가적으로 또 뭔가 또 하고 싶었던 돈을 또 자가용 구입하는 데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은 요대로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또 이제 돈이 이제 또 이제 모아지면 그때는 이제 여기다 35마력을 예, 지금 망가쳐서는 이거를 팔고 지금 이제 가진 돈하고 합하면 35마력 올릴 것 같아요. 이 차에다 하면은 올릴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번 뭐 항상 느꼈지만 이제 아이들을 제가 제대로 태우고 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아빠로서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지금 장비를 먼저 업그레이드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일단 아이들을 위한 차를 먼저 구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경차를 지금 뭐 모닝이라든가 아니면 스파크 쪽 이쪽 아무튼 경차 좀 이렇게 저렴한 선에서 지금 이제 매입을 하려고 지금 몇 대를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봐둔 차를 좀 실제로 보고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마력은 잠시, 35마력은 잠시 이후 미루고, 한동안은 이걸로 세팅하고 이 현재 세팅으로 이제 현장률을 다닐 거고, 사실 또 하나가 제가 이 지금 13마력으로 일을 못 한다면, 이걸로 일을 못 한다면 제가 당장 바꾸겠는데, 여러분들도 영상에 보셨지만 이걸로 제가 못 뚫은 데가 없어요. 다 뚫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좀더 걸렸을 뿐이지 다 뚫었어요. 네? 제가 하수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누수나 똑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마킹 포인트 지점만 알면 장비가 크다고 다 뚫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못 뚫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더 중요한 거지. 장비가 우선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했고 현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 지금 세팅된 상태에서 한동안은 다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또 자금이 모아지면 그때는 이 차에다가 35마력을 세팅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차를 바꾼 게 나을런지. 아무튼 이상하게 이 차에 대한 애착이 이제 생겼어요. 잘 되니까,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일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애착이 너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빠손 사장님께서 만든 이제 그 래핑 도안을 탑차 위주로, 그러니까 아니 벤에 맞춰져 있어요, 그 도안이. 근데 저는 그 도안을 가지고 이 차에다 하고 싶어요. 하면 되게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이제 캐릭터하고 몇 가지 이제 그 그림도 좀 같이 병행해서 넣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샤프트 관련해서 좀 넣고 싶고, 그래서 좀제 생각은 앞으로 계획은 한동안은 요걸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차를 먼저 사고, 그다음에 이제 35마력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누수, 대형 상수도 누수를 아빠 사장님께 이제 배우면서 같이 또 도와드리면서 현장도 많이 다니면서 또 저만의 또 노하우 이런 것도 쌓고 나서 저도 혼자 대형 상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때 탑차 세팅을 하고, 그래서 누수차를 만들고, 그래서 대형 상수도와 하수구 이렇게 해서 같이 오버가 되는, 아니 엔드 아니면 뭐 크로스 뭐 아무튼 다할수 있게 그런 게 이제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때 되면 이제 여유가 되면은 같이 일하는 뭐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대형 상수도를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지금 하수구는 이제 35마력 업그레이드 계획을 갖고 있지만, 누수 쪽으로는 대형 상수도를 하지 않는 이상 누수차는 이제 세팅을 안할 거예요. 대형 상수도를 이제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누수차량을 세팅을 하고, 대형 상수도와 하수구를 같이 병행해서 작업, 이제 앞으로 이제 업무를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아마도 제 삶에 있어서 마지막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제 삶에 있어서 이걸로 좀 락을 즐기고, 아이들도 좀잘 키우고, 이렇게 해서 좋은 직업으로 남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집수리 달인이 갖고 있는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털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뭔가를 더 추진하고, 더 추가하고,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이런 고민이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집수리 달인이 지금 계속 제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털어놨고요. 누수 탐지, 변기 막힘, 하수구 막힘, 고압 세척, 네이버에 집수리 달인, 유튜브에 집수리 달인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 전화번호는 010-9484-7883이고요. 제 번호랑 비슷하신 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전화를 잘못 거시는 몰라도 고객님들이 엉뚱하게 그분한테 전화를 걸으셔갖고 그분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 전화번호를 9484-7883이니까 아무래도 요게 바뀌어서 누르신 건지, 아무튼 전화번호 잘 확인하셔서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며칠 전에 술을 드시고 전화하신 구독자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유튜브에 언급을 안 했는데, 근데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술 먹고 전화를 늦은 시간에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한번 해서 두번 해서 안 받으면 못 받는 상황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두시 전화하셔갖고 한 30번? 거의 총 합해서 한 5, 60번을 전화하신 것 같아요. 부재중 전화 찍힌 게. 아, 정말 진짜 경찰서에 신고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아무튼 그러지 마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시고, 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아무튼 집수리 다리는 어떻게 보면 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어서 좀 자문을 줄수 있는 부분은 좀 자문 주시고요. 좀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